조리법만 살짝 바꿔도 집에서 전문점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마약 찜닭 레시피를 알려줄게. 바로 시작한다.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마늘 한 줌을 넣어줘. 그리고 닭볶음탕용 닭 1kg를 넣고 구워줘. 겉면이 살짝 노릇노릇해지면 설탕 3숟가락과 진간장 8숟가락을 넣고 끓여줄 거야. 그리고 음식점 맛을 내고 싶으면 춘장 한 숟가락을 넣어줘. 춘장이 없는데요? 춘장이 없으면 굴소스 두 숟가락을 넣어줘. 국물이 거의 다 졸았으면 물 한 컵을 넣고 채소를 손질해서 넣어줄 거야. 채소는 형이 먹으세요. 저는 고기 먹을게요. 원래 깐부끼리는 니 꺼낼 거가 없는 거야. 맞다, 우리는 깐부였지. 그럼 유튜브 수익도 이제 니 꺼낼 거가 없는 건가요? 당근과 감자, 고추와 대파를 넣고 끓여줘. 감자가 익으면 다진 마늘과 물엿을 한 숟가락씩 넣어주고 소고기 다시다 반 숟가락, 후추를 톡톡 뿌려줘. 양념을 한번 섞어주고 미리 물에 불려놨던 납작당면을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면 돼. 당면이 모두 익었으면 마무리로 깨를 뿌려줘. 마약찜닭 끝. 많이 먹어 잼미나 뚝딱.